고 불고면 고제약 고제약 고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모서리진 술잔을 표현합니다. 사각이나 대체로 한 육각 형태의 그 모서리진 술잔이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둥근 술잔을 모두 고라 고라 이렇게 표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이 말조차도 바르게 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뒤에 가면 공자의 정명 사상이 있죠. 맞죠. 이름에 맞게, 걸맞게 바로 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 정명 사상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나중에 그 위나라, 위령공의 그 위나라가 죽고 난 뒤에, 위나라가 죽고 난 뒤에 위령공의 손자, 그 아버지는 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공 첩과의 권력 대결에서 그 자기 아버지가 번연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령공을 뭐냐면 아비사당 예라고 썼습니다. 아비사당 예라고 썼고 이때 공자가 위나라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과연 공자가 저기 그 괴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위령공의 손자 편을 들어줄지가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랬을 때저 이제 그 누구냐 그 자로가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선생님 만약에 그 위나라에 등용되신다면 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이제 공자를 과연 등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공자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니까. 그때 공자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름부터 바로잡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번연이 살아있는데 자기 그 손자가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뭐냐 아비사당 예라고 해서 그저 사당 이름을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조차도 그저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이미 다 퇴색해버리고 멋대로 붙이는 그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도가 그 바른 도가 서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둥근 술잔을 보고 고라고 부르니까 고가, 그런데 이게 고가, 앞에서는 고라고 하는 것은 술잔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고가, 뒤에는 고는 모서리다 이 뜻이에요. 고가 모서리지지 아니했다면은 그 고라고 한가, 고인가, 고인가, 고라는 술잔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 일단 이름이 바로 선다, 이름이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도가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 가인괴 거의 해설의 첫 번째 문단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풍악 가인괴입니다. 가인괴 뭐라고 되느냐?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부부이 가도 정이니 정가의 천하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답고 그 다음에 지아비가 지아비답고 지어미가 지어미다워야 가도가 바루어지니, 이때 가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왕가, 제후의 가를 표현하는 거죠. 공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른바 위정자들의 집안이 먼저 바루어져야 이렇게 되죠. 그래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저 천하가, 그래서 정가의 천하 정인이라 그 집안을 바르게 하여야 천하가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뭐예요? 자식이 아비의 임금 자리를 뭐냐면 찬탈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천하가 당연히 어지럽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 고라는 술잔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와 관련해서는 뒤에 90쪽과 91쪽에 학자들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누구 걸로 전체 정리를 하느냐면 그 뒤에 보면 후제풍씨 걸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은 자, 고라고 하는 것은 주기야라 술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 그다음에 일승왈 자기라 그죠? 한대 들이를 자기라 하고 이승 두대 들이를 고라 하니라 작 물지 유 능자에라 그래서 자기라고, 아니, 참, 고라고 하는 물건, 그죠? 고라고 하는 물건은 바로 능이다, 모서리 능입니다. 모서리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서리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거기 보면 옆에 주자가 첫 번째 줄 보세요. 그 옆쪽에 주자의 고라고 하는 건 능이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서리라. 혹자는 죽이라 하고, 혹자는 이것을 목간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목간이다 그러면 네모나니까 그냥 모서리졌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헌을 들어서 표현한 분이 여기 후제풍씨인데 그 밑에 보면은 안사고왈 보셨죠? 자, 안사고는 한서
한나라 역사책 한서에 바로 주석을 다룬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주석서로서 안사고가 말하기를 학서지 저기 뭐야 그 이거 독자인가요? 학서지 독이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학서라고 하면은 그 글을 배우는 편이 되니까 목간이 되겠죠? 편 그러니까죠? 조각널 편 조각널 장 이거 공부했죠? 나무를 따개서 나무를 얇게 저면서 판때기를 만들어서 이쪽은 이쪽이 나오고 그죠? 왼쪽은 요게 나오죠? 요거는 뭘로 쓴다? 오른쪽은 책으로 쓰는 거죠. 주간으로 만 목간이나 주간 간으로 만드는 거죠. 요거는 뭘로 만들어요? 방패 만들죠. 이렇게도 쓰고, 아이, 저 방패로 쉽게 하는 글자들, 장수장자 할 때, 이게 방패죠, 그죠? 아직 이해 못해 이거. 나무에 나무가 자라면 나무는 잘 잘라보면 나뭇대 있죠 속에. 나뭇대 이렇게 자라죠. 제가 방향을 보면은 이게 쪽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되죠. 이쪽은 해가 좀 춥잖아요, 그죠? 이쪽은 추우니까 추운 때는 나무가 조금씩밖에 안 자라. 그래서 이쪽에 동북쪽으로 이쪽은 나무가 촘촘촘촘합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이 되게 되면은 남서쪽이 되는 거죠. 서남쪽이 됩니다. 서남쪽은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이게 나무목 이렇게 자라죠. 이거 글자가 다 이렇게 나와요. 동서남북 항상 정확하게 두면 그러면은 이쪽 편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쓰죠. 그죠? 서남쪽에는 이쪽이 되고 동북쪽 이쪽은 바로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로 뭐냐면 나무가 널찍널찍하니까 주로 뭐냐면 우리가 편지 첩 전첩간요 할때 요걸로 쓰죠. 전첩간요 할때 첩자도 역시 요렇게 써서 천자문의 요 글자들은 배웠으니까 요렇게 해서 주로 목간으로 쓴다 이 소리입니다. 이쪽은 촘촘하니까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하죠.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담장에 그죠. 이 우리가 담장장이라고 할 때도 요걸로 쓰죠. 판때기로 이렇게 덮을 때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 방패나 이런 뭐 마기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독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글자 몰라도 아 이거 목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독자 말씀한 자 옆에다가 대신에 이걸로 글자를 썼으니까 혹이 이 기사의 상목 위지하니 그래서 혹 바로 그 일을 기록하는데 상목 나무를 깎아서 만드니 그 형태가 혹 육면, 혹 팔면이니. 그런데 만드는데, 자, 우리 보세요.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깎으면 어때요? 그냥 네모나게 깎으면은. 이게 엄마 하신 분들 아무도 없군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우리 모서리 항상 조심하잖아요. 여러분들 책상 모서리 항상 보면 이거 애들 키우다 보면 지나갈 때 애들 적당히 또 애들 키클 때면 여기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뒀죠? 맨날 그 부딪히죠. 그러니까 조금 세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테이프나 뭐 잔뜩 붙여놓잖아요. 그죠? 이게 웬 다치지 말라.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도 그냥 읽다 보면은 요거 계속 뾰족하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같이 찌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요렇게 자르겠죠? 요렇게 자르면 이거 몇 각이에요? 육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각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떻게 되느냐? 요 모서리를 요렇게 자르고 다시 한번 요렇게 되면 팔각 형태로 이렇게 만들거나 요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이게 세세하게 만드는데 사각으로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릴 때는 목간 이렇게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옆에서 한번 모서리를 쳐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면이 되거나 한번 조금 더 둥글리게 하려면은 팔면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을 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요렇게 돼서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아이고 제가 그 형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팔면 이렇게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가히 글을 쓰니 공자 탄즉 차여라. 공자가 탄식한 것이 곧 여기 이것이라. 절위 고위 주기는 그런데 가만히 보건대
바로 고가 주기가 되는 것은 현어 예경이요. 예경에 나타나고, 예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없지만은 예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예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목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어, 한급취장이니, 한서급취장, 한서예문지 급취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급취장에 나타나니, 즉, 위목간자는, 그래서 목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한나라 이래로 일컬은 것이니 비공자지 소유해라. 그래서 공자께서 말한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서 목간지 고라고 하는 것은 금문종 뭐예요? 이거 고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금문에서 고라고 하는 술잔 이름이라라고 할때 바로 대죽에다가 그 뭐예요? 그 모서리 각자 아니 뿔 각자에다가 손톱 조자를 쓴이 고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니, 목간의 고라고 하는, 원래 목간이라고 하는 건 금문에서 대죽으로 만드는 그게 되고, 지금 여기서 공자가 말씀하신 것은 뭐다? 술잔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예경에 나타나, 공자는 예경을 쓰신 분이 바로 공자잖아요. 그죠? 공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예기, 지금이야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예기가 되는데, 목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한나라 때 이후의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술잔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자가 호갈죽이라 하고 호갈목간이라 했다 이 표현은 그죠? 주자는 이게 이제 자세하게 고증을 해야 되는데 주자가 자세하게 고증을 안 해두고 혹자는 이러더라라고 하는 것을 거기 후제풍씨가 이렇게 해서 고증을 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더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어느 한쪽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럼 이 내용이 어디서 맨 처음 기원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유추해서 공부를 하셔야 이제 높은 단계로 점차점차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죠.